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군은 대비 태세가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했고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훈련이 부족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남탓하지 말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당은 그제 내려온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왔던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군 당국이 공개한 이동 경로를 보면 26일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와 강북구 일대를 지나간 만큼 용산도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번이 서울 북부로 지났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용산을 지나간 것 같아요. 북쪽에서 용산에서 찍은 용산 사진을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방부는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다면서도 작전 실패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도발 상황에 대한 작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는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훈련 축소가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고 훈련장도 18년도에는 60만 회를 훈련을 했었어요. 9.19 군사 합의가 되고 나서 21년도에 18만 뺏기는 훈련을 못했단 말이에요. 야당은 무인기를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대통령에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는 작전이 실패한 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사과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 사진에 대해 보안 검토를 거친 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